3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굳어버린 두부를 찹쌀갓 쪄내 말랑말랑한 인절미로 만들었다? 심사할 직원들 불러와. 아, 예. 잠깐. 명장님, 왜... 공정성을 위해서야. 친분으로 이겼다는 얘기 듣고 싶어? 처음으로 네가 마음에 들었다. 괜찮지? 그럼요. 됐지? 불러와. 예, 알겠습니다. 미리 공지한 대로 차례로 시식해보고 선택한 요리사 앞에 서면 된다. 음식은 맛으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아리랑 직원의 양심을 걸고 맛으로만 평가하신 건가요? 왜 이래? 나 이래봬도 아리랑 부주방장이야. 사실 저 준영씨 건 보긴 예쁘네. 근데 가장 중요한 두부의 실체가 안 보이잖아. 맛도 맛이지만 밥 먹은 것처럼 아주 든든해요. 주방에서 출출할 때 먹으면 아주 딱이겠어요. 역시.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도 되겠어. 이야. 이제. 어, 맞아.